어느 여름 토보머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동네에서 많이 보인다는 별을 보려고 차를 세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와 한적한 길가에 차를 대고 밖으로 나왔는데 근처 불빛 때문인지 기대하던 만큼의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왕 보는 거 제대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지도에 이름도 없는 길로 들어서 한참을 운전해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그저 지도 위에 점으로 찍힌 곳에 멈춰 아내와 차에서 내렸는데 오랜만에 마주한 칠흑 같은 어둠이 약간 섬찟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섭다는 아내 앞에서 구태여 의연한 척하며 어둠을 애써 잊고 올려다본 하늘은 어둠이 깊은 만큼 쏟아지는 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기가 있기 전 해가 진 이후에는 어딜 가나 이런 어둠이었을 텐데, 그래서 어디서든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밤을 밝히는 조명들은 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대신 우리로 빛나는 별들을 포기하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로 더 확실한 길을 선택하게 했고,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삶의 안정감은 두려움을 없애주기는 했지만 우리 삶에서 무언가 밝게 빛나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주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곧 취직을 하는 친구들보다 일이 있어 휴학을 하거나 졸업 후 직업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고민을 통해 여행이나 봉사, 선교 등을 선택함으로 다른 이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값진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제게 있어 불확실함은 더욱 확실한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게 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을 조금 걱정하는 지금 제 앞에는 조금은 안정적인 선택과 또 조금 미친 듯하지만 마음이 이끄는 듯한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은 없지만 제 마음은 약간 설레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분은 더 밝은 빛으로 나를 찾아와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